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% 인하됩니다.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, 경유는 116원, 액화석유가스부터는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.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%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.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%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또 전국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, 2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.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